참겠다고 다짐하지만 매번 식욕에 지고 마는데요. 다이어트에 아주 사력을 다해서 안 먹어본 약이 없어요. 안 먹을 때는 요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입었던 옷이 맞지 않을 때 찢어지겠다. 불안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와, 심하다. 진짜. 일단 살이 많이 쪘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와닿는 게 이제 건강? 제가 좀 뭐 만성 이염도 달고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혈당도 높았고 뭐 이제 뭐 또 대장 용종도 떼어내고 바로 비만이 몰고 온 질병 때문인데요. 우리 몸속 장기에 두껍게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뱃살과 옆구리, 몸통 주변에 울퉁불퉁하게 군살이 붙게 됩니다. 내장 지방의 염증 물질들은 혈액을 타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까지 영향을 미쳐서 심장을 막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고도 비만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30년에는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뇌졸중부터 요실금까지 수많은 질병을 발생시키는 비만.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밸런스가 또 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젊었을 때 먹던 음식량도 줄어들어야 되고 운동도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비만 탈출을 고민해야 합니다. 요요 걱정 없이 건강하게 체중 관리를 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